네, 안녕하세요. 포메이 코스입니다. 뭐 오늘 또 이런저런 이야기. 오늘의 주제는 지식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. 아, 노동? 지식도 노동인가요? 아, 지식 노동자와 육체 노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육체 노동. 네. 내가 오늘 하루를 무슨 일을 한 일도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. 이두 가지 분류가 있을 텐데, 뭐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육체적인 일,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. 물론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은, 뭐 실제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뭐 돈을 벌거나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육체 노동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, 요즘에 많이 생각이,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, 굳이 육체 노동만으로 해서 돈을 번다? 이 생각은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. 고쳐야 된다? 한계가 있다. 육체 노동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어요. 지식 노동. 내가 뭔가를 육체 노동을 해왔지만 그동안 나만의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들을 지식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볼수 있는 두 개.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얘를 한쪽으로는 육체 노동도 하면서 지식 노동으로서 뭔가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익 구조를 가져야지만 뭐 요즘 말하는 뭐 경제적인 자유나 어떤 뭐 행복 뭐 육체 피로도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많은 생각을 해요. 이 시스템을 육체 노동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도 그 환경 조금을 바꾼다 해서 이게 확 달라지진 분명히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이게 내가 일하는 작업 여건을 조금 바꾼다, 뭐 공구를 더 산다, 뭐 작업 환경을 조금 넓힌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누구나가 할수 있는, 물론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, 누구나가 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, 거기서 또 한계점이 또올 거란 말이에요. 분명히 한계점들이 계속 온다고. 그러면 또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데,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지. 지식을, 왜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,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, 노하우, 콘텐츠, 제 유튜브 지금 있는 거 찍는 것도 이렇게 뭐 그냥 얘기하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런다면은 저도 또 도움이 되고 분명히 뭔가를 이 지식이 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뭔가를 벌어들이고 또 경제적인 자유, 독립, 부를 일궈내는 방식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. 네. 하루 종일 열심히 8시간 동안 일을 하고 제가 30분 동안 잠깐 이렇게 지식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찍는 거 이게 어쩌면 더 앞으로는 좀더이 평균을 이 수평을 맞춰간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떠한 한계점에서 오는 지루함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것들로서 얘기하고 또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떻게 돼? 이러한 수익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어떻게? 육체 노동에서 지식 노동, 지식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만의 뭔가를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유튜브를 이렇게 6, 7년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자기만의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. 이것을 뭔가를 또 파보고 헤쳐보고 쌓아보고 하는 것이 좀더 가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기장처럼 기록장처럼 나만의 방송국을 꾸려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쌓아가고 나를 홍보하고 한다는 것 자체. 유튜브에 수많은 작업들이 올라가 있고, 그러한 작업들을 누군가가 보면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, 또
연계 사업으로 이루어 갈 수도 있고 하는 여러분도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만 하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육체적인 노동과 지식적인 노동. 가끔씩 집에 가서 책을 읽고 생각도 하고 쉬어가고 고민도 해보고 무조건 열심히 일을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 계속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포메이커스였습니다.